왔어. 네, 저는 레이븐이라고 하고요. 네, 지금 지수회라고 같이 힙합 음악 되게 재밌게 만들고 있어요. 홍대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. 네, 오늘도 이거 끝나면 공연하러 가야 돼요. 네, 뭐 열심히 허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The speed of life. 지금 데리러 가. 그때 거기로 나와. Yeah, 오늘 밤 우리가 그래픽이 너무 좋았어요. 예, 네, 그래픽이 워낙 독특했고, 사실 그 색감 여러 가지가 진짜 되게 좋았어요. 조작할 때도 해봤을 때 사실 터치감도 예, 굉장히 좋았고, 하나 정말 장점은, 야, 사실 예전에 이런 리듬 게임이 있었는데 조금 그때와 다르게 가사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 때문에 그게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기존의 비트야 뭐 힙합 비트는 뭐 루핑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그 래퍼의 플로우나 리듬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이제 가다 보니까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습니다.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저 같은 인디 뮤지션들은 게임이 잘 되는 게 좋겠죠. 네, 그래서 뭐 프로모션에 당연히 많이들 그쪽 내에서 힘을 쓰실 거고. 네, 그 다음에 진짜 좀 많은 사람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. 되게 게임 자체가 뭐 사실 봤을 때만 해도 정말 짧게 노래 하나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조작도 하면서 네, 정말 대박 나가지고 저도 라이드 스냅도 같이 하는 다른 뮤지션들도 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결치는 한강을 넘 빤히 바라봐. 이번에 신곡 위라이드는요, 제가 작업할 때 항상 일산에서 중랑까지 강경북로를 다 쭉 가거든요. 네, 그때 야경들을 보면서 평소에 가사를 좀 써놨었고요.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제 지금 프로젝트죠, 러브피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랑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거기 어떤 여성을 한 명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같이 드라이브하는 데를 담았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4월 27일 날 발매됐고요. 네, 많은 여러분들 들어주시고 특히 라이브 실력에서도 네, 정말 세련되게 잘 만들었으니까 같이 재밌게 게임으로서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